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끝내다, 완성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finish 그리고 complete의 같은 점 그리고 다른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변인에게 소개하고 싶다 소개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다음 문장은요. 둘 다 이상 없습니다. 동일하다는 내용이죠. 물론 약간 다른데요. 그 차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I finished a bottle of soju in 1 hour. 또는 I completed a bottle of soju in 1 hour. In 1 hour 하면 1시간 만에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1시간 후에, 좀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소주 한 병을 끝낸다. 우리가 소주 한 병 끝낸다라는 얘기는 다 마신다라는 내용이죠. 소주 한 병을 박살낸다. 그러한 내용은 없죠. 그러니까 finish, 끝낸다. complete, 완결성을 갖고 끝낸다. 이 경우는 finish가 조금 더 좋지만 complete를 쓴다 해서 못 알아듣거나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We can finish, complete our task by Saturday. 우리는 토요일까지, by는 뭐뭐까지 한 번이면 되는 거죠. until은 그때까지 계속 가다가 그때부터 안 한다 이런 느낌인데요. 우리는 우리 과제를 끝낼 수 있다 이거죠. 이때 finish, 끝낸다, complete 하면 완성하다, 완결성을 갖고 끝낸다. 느낌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의미상 지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task 대신에 homework 이렇게 써도 크게 지장 없죠. Our journey was completed 또는 finished. 둘 다 역시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여행이 끝났다, 종료되었다, 완결되었다. complete 하면 완결되었다 하기 때문에 결국 끝났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때 journey라는 것은 그냥 뭐 마트 갔다 오는 이러한 여행, 이러한 여정 아니죠. 발견과 고난의 여정, 이런 것이 끝났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죠. 그 다음 문장들은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다르다라는 얘기는 두 편의 차이를 알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두 편의 차이를 나눠 보겠는데요. finish라는 것은 end, 끝낸다 라는 느낌에 중점이 두어집니다. 결론을 내리는 거죠. conclude, 이러한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complete라는 것은 완성하다, fulfill, 완전히 채워 충족시킨다, entire, total, 전적으로 전체를 다 완성하다, 이렇게 느낌이 전달되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다 갖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른 의미를 가진 예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 finished the meal. I completed the meal. 나는 식사를 끝냈다. 모르는 상태에선 동일할 수 있지만 finish the meal 하면 앞에 식사를 다 끝내고 즉 음식이 많이 줄어들었거나 없다란 내용이죠. 그런데 completed the meal 하면 식사를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 쪽에 속할 수 있습니다. 즉 complete 한다는 얘기는 식사가 점점점 갖춰져서 완성됐다라면 식사하는 모든 양과 재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완결된 요리가 된다. 느낌이 좀 다르죠. 그리고 동작을 취한다 그럼 I finished eating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complete는 뒤에 명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 finished the chair. I completed the chair. 나는 의자를 끝냈다. 의자를 끝냈다가 뭐죠? finish라는 것은 의자를 박살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complete는 의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했다. 의자가 눈앞에 떡하니 완성품이 되어서 생겨난 거죠. 즉 조립하거나 아니면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역시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You finish me. You complete me. 이 말은 연인이라든가 부부끼리 하는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런 말한다. 싸대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finish라고 하면 더더욱더 그러겠죠. 왜냐하면 너는 나를 박살내버렸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you complete me 하면 너는 나를 완성했다. 드디어 너라는 반쪽이 나라는 반쪽과 합쳐져 완성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사랑을 표현할 때 아주 좋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finish는 안 됩니다. 절대. 싸대기 두세 번 더 맞습니다. 따라서 혹시 모르는 사람에게 쓰더라도 complete를 쓰시고요. 당연히 부부나 연인끼리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omplete와 finish 같다라고 생각했던 표현도 앞에 있고요. 뒤쪽에는 다른 표현, 완전히 다르죠? 그 의미를 자세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세히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염물질, contaminant, pollutant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